다 안 했어. 그러면 안 해간 거지. 다 해야지. 네. 또 전화 왔잖아. 또 엄마한테 또. 진짜 엄마 창피하게 할 거야? 오늘은 꼭 해가야 돼. 네. 어딜 들어가? 또 들어가면 딴짓 하려고. 아,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빨리 해, 여기서. 여기서? 거실인데? 식탁인데? 식탁이든 뭐든 책상이면은 그냥 하는 거지. 빨리 앉아서 할 거 해. 와. 아! 숙제 끊어 빨리. 와. 오자마자. 아. 엄마 저기서 보고 있을 거야. 알겠어? 네. 집에 오자마자 숙제 해야 돼. 숙제는 왜 있는 걸까? 당연히 숙제를 해야지, 응? 실력이 향상되니까 있는 거지. 아휴. 숙제는 왜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할까? 어? 엄마 잔다. 무인 문방구에서 샀다? 키키키키키키키. 저희 엄마는 잠들면 진짜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거든요? 볼래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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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줘봐. 만들어볼까요? 키키키키키키키. 오! 당으로 만들기! 여기는 딸기탕으로, 귤탕으로, 오 맛있겠다. 수박탕으로, 샤인머스킨탕으로, 딸기탕으로부터. 안에 이렇게 점토가 들어있네. 딸기를 만들어볼까요? 오, 느낌 좋다. 딸기탕으로 크게 만들까? 짜잔! 이렇게 세 개를 완성해줬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꼬치로 씨처럼 이렇게 콕콕 찍어줄 거예요. 우와, 딸기 씨 같다. 짜잔! 이렇게 세 개 다 꼬치로 구멍을 숑숑 내줘서 진짜 딸기처럼 만들어줬는데요. 이걸 옆에다 두고 이거는 10분 동안 말려줄게요. 그 다음 귤탕후루를 만들어볼게요. 오, 점토를 이용해서 이대로 귤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짜잔! 요런 느낌! 이렇게 귤을 만들었고 이 점토를 이용해서 귤 껍질이 우와 늘어난다! 표현해줄 건데 일단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얇게 늘려서 테두리를 다 감아주는 거예요. 우와 진짜 귤 같겠다. 자 보세요. 여기 테두리를 다 해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사이를 이렇게 진짜 귤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네 개 다 꾸며줬어요. 진짜 귤처럼. 와. 오! 재밌어! 아까 말려둔 이 딸기를 꽂아줄 거예요. 꼬챙이에. 숑숑숑숑. 이렇게 돌려가면서 꽂으면 조심스럽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꽂힐 수 있어요. 완성! 와! 진짜 탕후루 같아! 다음 귤탕후루도 꽂아보면 쇼쇼쇼. 이런 다음에 이거는 옆에 놓고 다음 우리 수박이랑 샤인머스켓탕으로도 만들어볼게요. 엥? 초록색이 있는 게 아니라 파랑색이랑 까만색이 있잖아. 노랑 7, 파랑 3을 비율을 하면 샤인머스켓 색깔이 된대요. 도저히 계산이 안 되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라고 하면 요거 한 반 정도? 오, 일단 섞어볼게요. 그래서 샤인머스켓 색깔이 나오는지. 파랑색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색깔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초록색이 나오길. 응? 초록색 되고 있잖아! 와, 이렇게 초록색 된다고? 와, 근데 아름답다. 색깔이. 와, 샤인머스켓 색깔 같아. 진짜 같아! 이제 요걸로 샤인머스켓을 만들어볼게요. 좀 알갱이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먹은직스럽지. 알갱이 3개만 만들게요. 오, 샤인머스켓 완성! 이것도 잠깐 옆에다 놓고 10분 동안 말려줄게요. 그다음에 이제는 빨간색을 이용해서 수박을 만들어볼게요. 육면체를 만들어줄 거예요. 우와, 벌써 근데 살짝 수박 느낌 난다. 우와, 신기해. 수박탕으로 얼마나 맛있을까? 여름 되면 수박탕으로 해먹어야지. 짜잔! 이렇게 정육면체를 만들어줬고 우와, 진짜 수박 같죠? 근데 여기에 수박씨를 얹어주면 진짜 수박 같거든요? 살짝 빼서 수박씨를 만들어서 붙여주기. 수박임! 이런 식으로 다 붙여볼게요. 짠! 와, 수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만든 점토를 꼬치에 꽂아줄게요. 오케이, 됐다. 수박도 꽂아보면
와, 이런 수박탕으로 있으면은 진짜 한입 먹어보고 싶다. 앙. 오, 약간 레이디버거 같기도 하고. 오, 수박탕으로도 완성. 에이, 책상 앞에서 만들게 하는 게 제일 재밌지. 이렇게 과일탕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위에다가 우리 데코떼는 골고루 짜고 그 다음에 이거를 24시간 이상 말려야 된대요. 한번 짜줄게요. 스티로폼처럼 꽂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종이컵이 있어가지고 꽂아보면 이렇게 꽂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데코떼을 발라볼게요. 여기 보면 조그만 붓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짜볼게요. 안에 글리터가 있어가지고 더 반짝거리고 이거 마르면 진짜 탕으로 같을 것 같아요. 모든 꼬치에 다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뭘까 근데 데코테니? 풀 같은 거 같은데? 이게 마르면은 어떻게 반짝반짝 거릴지 기대가 돼요. 짜란! 이 상태로 24시간 말려주겠습니다. 아직 엄마 자나? 엄마 아직 잔다. 그럼 이건 옆에다 두고 총총총 잘 말라라. 엄마 전화 온다! 아, 네네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또 연락 주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아, 갑자기 잠깐 잠들었네. 어머, 벌써 30분이 지났네. 30분을 잤어, 내가? 엄마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 다 했니? 거의 다 끝났어. 봐봐, 한번. 뭐? 하하하하하. 봐봐. 잘했나? 큰일 났다. 줘봐, 줘봐. 어디까지 했나? 제발, 제발. 많이 했네? 다행이다, 안 걸렸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엄마 몰래 전투탕으로 만들기? 대 성공! 뭐? 몰래 전투탕으로를 만들어? 야! 으악! 들켰다! 짠! 24시간이 지나서 다 굳었어요. 진짜 탕후루랑 얼마나 다른지 먹어보겠습니다. 오! 똑같이 생겼어. 오! 진짜 길탕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탕으로 점토를 만져볼게요. 딸기탕으로? 안 되지? 샤인머스켓 점토탕으로? 이건 진짜 샤인머스켓탕으로. 먹으면 안 되고 먹어보면 치즈기